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소 관련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급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수소 안 쳐다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 수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소,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수소 산업이 도대체 세계 경제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미리미리 또 하나의 에너지 다변화 수단으로서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9일에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윤 정부가 출범된 이후로는 첫 회의였고요. 여기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에 대한 창출, 이걸 핵심 과제로 토론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석탄이라든가 LNG 발전소의 연료 전환 이런 부분을 좀 공론화시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수소 연료에 기반한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도 같이 지금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소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고르게 넓은 분포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자력 수전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거기다가 수소 전용 배관망 확대, 이런 유통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수소와 관련해서 단지 수소만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통까지 시키는지 그런 전반적인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소 산업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주력 산업에 수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겠죠? 네, 자동차가 한 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자동차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전체 수소 발전에서는 작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언젠가는 이 수소차도 또 빅트렌드가 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다 뭘로 전환했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 1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갈 것이 너무나도 많다. 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 유망하다, 기업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수소단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일단은 발전용 연료 시장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도표가 아마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19년도부터 30년까지 봤을 때 연평균 이 수소 발전 시장, 연료 전지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연평균 21%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연평균 21%. 맞아요. 12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런 21%의 수치를 낸다라고 하는 건 워렌 버핏이 내왔던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만한 성장률이 향후에도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 인프라 구축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소 차량 많이 보급이 되더라도 인프라, 충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 시간은 전기차 대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전기차가 완속 충전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정도가 걸리는데요. 수소 충전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휘발유, 경유 이런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충전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충전소 수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시장 규모도 차량 면에서는 굉장히 작아요. 1년에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팔린 수소차가 15,000대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5,000대가 안 돼요. 네. 시장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국에서는 전기차로 집중을 하면서 일단 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수소도 결국 향후에는 그에 맞는 장점, 그리고 장거리 운행, 연료가 오랫동안 보관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용차, 버스라든가 트럭, 이런 쪽들로 적용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가
대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야입니다. 서로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보완제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현대차, 도요타가 조금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현대차 넥소 같은 경우가 수소차에선 가장 많이 팔렸는데 시장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어요. 대량 양산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제네시스단에다가 적용하려던 수소 계획을 잠정 보류시켰죠. 그러면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북미에서 2위까지 9%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이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발전용 연료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업용이 현재 수소에서는 86%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과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현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국내에서도 이런 수소 정책 회의를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로 열면서 굉장히 수소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선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미 현대차 쪽에서 많은 대수,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많지 않지만 어쨌건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넥소라는 차량으로 전 세계에서 봤을 땐 그래도 수소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수소기업협의체라고 있어요. 코리아 수소서밋인데 이쪽에 대기업 회장님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의를 열면서 중장기 수소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수소 관련된 산업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보게 되면은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 이런 쪽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SK그룹 굉장히 적극적이죠. SK E&S에서 기존에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을 7조 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35조에서 40조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E&S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지금 국내 LNG 공급하듯이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유소 숫자만큼 수소라던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 충전소가 그만큼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런 밸류체인을 대기업들에서는 꾸준히 구축을 해나가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존의 뭐 철강, 굴뚝회사 이렇게만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2차 전지도 잠깐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가 이제 기술 개발, 리튬 관련해서 리튬 염호가 있습니다. 염호에서 그 염호를 정제, 가공해서 리튬이라는 정말로 희귀한 금속이죠. 근데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1억을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네.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 수요가 줄어들 거냐? 안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점점 더 급속하게 보급이 될 거고요. 예전엔 테슬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다 전기차 신차 내놓으면서 그 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더 된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죠? 폐배터리죠. 리튬을 채취하는 거, 광물 이런 것들 채취하는 건 한계가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배터리 수명 봤을 때 한 10년 이후부터는 폐배터리 형태로 출하가 되는 이런 것들에서 이걸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변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리튬, 코발트 이런 희귀 금속을 얼마만큼의 순도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잠깐 이제 수소로 뭐 전기차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수소로 다시 돌아오면 네. 이렇게 전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수소 산업에 대해서 놓고 있고 주가 빠졌다고 끝나고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우리 대기업들이 수소 시장에 지금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글로벌적으로 보면 BMW와 폭스바겐 등이 수소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수소차 개발이 조금 박차를 가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박차를 가고 있죠. 왜냐하면 네. 그게 곧 미래의 또 트렌드가 전기차처럼 될 거다라는 걸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소 산업에서 선점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반수소 체제였어요. 수소를 안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CEO가 아니세요. 그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있는 동안에 폭스바겐에서 수소차를 만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볼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 1위 업체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소차 우리 폭스바겐에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CEO 분을 못 보게 됐어요. 네, 7월에 사임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 너무 수소와 관련된 자동차 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꽂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시장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소 연료 전지 시장, 산업용, 발전용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수소 관련해서는 자동차보다는 연료 전지 위주로 발전은 전지 위주로 업종과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관심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두산 퓨얼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네. 큰 이제 수소 업체 그리고 두산이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친환경 팬데믹 이후에 친환경 이런 쪽들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쪽들로 밸류가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밸류가 올라가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밸류를 받을 수 없는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가 빠졌다고 해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멈췄느냐, 접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의 대표 기업입니다. 두산 퓨얼셀은요. 그리고 연료전지 기재자재 공급하고 발전소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이런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매출 비중 보게 되면은 연료전지 기재자재가 75%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지금 신재생이라든가 2차전지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산업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신산업 쪽에서는 거의 매출 비중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린 거고요. 일단 21년 9월, 작년 9월이죠.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해외 수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래 사업 설비 투자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공장 쪽에다가 PAFC라고 하는데 이게 인산 연료전지예요. 안정성에 역점을 둔 수소연료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생산설비를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레스파워라는 수소 쪽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기술 제휴를 지난 4월에 이미 했어요. 그러면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50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이건 PAFC보다 조금 더 발전된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OFC인데 고체 황화물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향후에는 필수적으로 수소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발전 효율에 포커스를 맞춘 전지입니다. 거기다가 안정성까지 향후에 기술력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소 연료 전지에서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안정성보다는 효율에 초점을 네. 맞춘 개발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단 23년 말에 이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시간적으로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워낙에 득세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연료 전지 이런 쪽에서도 수소가 한 축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단 우리가 러우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겪었죠.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건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원전,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쪽으로 약간 분산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소가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투자는 언제 하는 거죠? 시장의 관심이 멀어져 있을 때 미리 네. 들어가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게 폭발할 때는 팔고 나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용 파워팩, 친환경 선박용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사업 다각화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일단 21년도에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점유율 자체는 조금 하락했어요. 이 두산 퓨얼셀이요. 그 전에는 71%였는데 한 9%포인트 정도 약간 떨어진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관심들이 조금 멀어지면서 시장 자체도 살짝 위축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2분기에 소폭의 흑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SK 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 합작 법인을 세우면서 블룸 SK 퓨얼셀
국내 진출하고 수주 경쟁까지도 같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 약간은 지금으로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커져가고 그리고 전 세계 정부, 민간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수소 산업을 키우려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시장의 규모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2만 8천 원 부근 정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직 급성장을 막 해나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3만 8천 원 잡은 이후에 향후 재무제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소산업과 관심 종목으로 두산 푸열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